오늘장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팀장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식 부장님 공략주는 삼성 SDI였는데요. 지난 한 주간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삼성 SDI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본업에는 변동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변동폭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 테슬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급등락을 하면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이런 부분이 삼성 SDI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업에는 지금 지장이 없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익단도 그렇고 매출도 모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도 뭐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 SDI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김병수 팀장님의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지난주에 15만 원 이상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매수가 아래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의 김병수 PD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테슬라와 로시드 같은 경우에 SEC 소환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에 조금 악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와 함께해서 악재가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설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공략주에 대한 점검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어떤 종목들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기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완성차도 그렇고요.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좀 못한 상반기와 그리고 하반기 대부분을 좀 보냈었는데요. 이제는 이 부분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 생산이 더뎌졌고요. 차량의 대기를 오래 하고 있어야 됐고 판매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판매를 할 수 있는 차들은 적은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했죠.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했으니 근 1년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칩 부족이 거의 해결이 되는 부분이 11월부터 확인이 됐고요. 12월은 YOY 기준으로도 이 플러스로 생산량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내년 생산량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하고요. 아직까지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마진율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마진율은 계속 좋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2022년은 영업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은 기아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이 주가가 사실은 박스권에서 8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판매량, 생산량이 이 시장의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않으면서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 숫자로 확인했고요. 이제 특근까지 해가면서 생산량 맞춰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뭐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8만 5천 원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충분히 좀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서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8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아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병수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DB금융투자의 김병수 PD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코스피 200 조기 특례 편입 첫날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임원진들의 매도대로 보여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빠지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어플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멤버십 전략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앱을 구축하게 되면서 멤버십 전략에 공략을 앞서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내년 초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인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될 뜻으로 보이게 되고
카카오그룹,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롯한 카카오 키즈 등 카카오 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고평가 논란이 분명히 있는 회사였습니다. 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분석했던 PER이라든지 이쪽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PER 700배가 넘어가게 되면서 좀 많은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으로 조금 보는 게 옳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SR이라고 나와 있는데 PSR로 평가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에 트래픽 상승 그리고 매출 증가, 이익 증가의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입니다. 트래픽 상승과 매출 증가, 지금부터 이제 비즈니스 어플 같은 걸 만들게 되면서 아마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특히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이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을 PSR로 평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정이 나오는 지금 19만 2,500원, 19만 2,000원대가 지금 매수가로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19만 원 내외, 현재가에 매수를 들어가서 한 24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그 아래 부분인 16만 6천 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카카오페이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공략주 기아와 카카오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두원이었습니다.